안녕하세요. 논리 국어, 논리 철학 작가 최인호입니다. 자, 제가 오늘 1년 동안 저의 논리 국어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마 제 강의는 대한민국 국어생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 연강 커리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최인호 이 영상을 본다면 여러분들 국어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있어서의 공부의 방향, 그리고 함께 할 경우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에서의 성적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왜 최인호가 앞에 논리 국어를 붙였으며 최인호는 다른 선생님들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시고요. 사실 여러분들 연간 컬이라든가 선생님들의 강의 맛보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강 후기, 여러 가지 퀘스트를 반드시 다 꼼꼼히 분석하고 정말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여러분 점수를 급상승시켜줄 그런 강의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히 여러분들이 모든 선생님들의 이런 것들을 한번 연관 컬이라든가 퀘스트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강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 있잖아요. 자, 저를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1위도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도 22년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을 했죠.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공자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철학책 9권을 썼죠. 그런 다음에 인문학 강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제가 쓴 9권 책 중에 하나의 책, 바로 부유하는 단어라는 책들은 요 산업진흥원 선정 좋은 책으로 상금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이 이제 예비 고1부터 보게 될 논술 교과서를 직접 집필을 해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집을 썼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국어라는 건 전공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왜 다른가? 작가로서 어떻게 작가들이 글을 쓰는지, 비문학 지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시는 어떻게 쓰는지, 소설은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모든 것들을 쓰기 때문에 작가적인 입장에서 글을 보고 작품을 볼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작품이나 지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강사라고 보면 되겠죠. 대한민국의 학원 강사인데 이렇게 작가까지 하고 인문학 강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다르고 강의도 무려 22년 동안 했고 일타도 오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22년 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깊이 있는 강의로, 논리 있는 강의로 여러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몇 등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순간은 점수를 급상승을 유도하는 것이지 한 등급 오르기 위해서 제 강의를 보지는 마십시오. 제 강의는 철저하게 점수 급상승이고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2등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제 강의를 본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할 영상에는요, 어떤 학생이 들으면 좋은지, 제 강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연관 쿼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떤 학생이 들으면 좋을까요? 반드시 1등급 받고 싶은 친구들이죠. 우리 이제 작년 2025년도 보니까, 메가 수강평을 보니까, 100점 받은 친구도 있어요. 자, 1등급 친구들 당연히 많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최인호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수강평을 많이 보세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정말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점프를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다른 선생님들 강의 수강평을 본다면 좋아요라는 것뿐이고 한 등급 올랐어요. 우리는 4, 5등급 오르죠. 그거 꼭 보시고요. 80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읽기 속도가 느린 학생들. 우리 잘 보세요. 수능 국어가 쉽다라고 얘기했지만 올해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건 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런 강의에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1등급이 90에서 91 정도, 편하게 90이라고 봅시다.
2등급이 84에서 85, 85라고 볼게요. 3등급이 75에서 78 사이. 그러면 툭 잘라서 90, 85, 75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90이라는 건4%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조차도 뭡니까? 아, 지문 한 지문을 통째로 날린 거예요. 그럼 91점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상위권 친구들도, 의대를 가는 친구들도 이 국어라는 16페이지의 빽빽한 글을 80분 안에 읽어낸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 강의 핵심은 논리적으로 글쓰기 논리를 통해서 혼자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에요. 받아 적어라, 자료 있다, 떠먹여주는 수업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떠먹여지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80분 안에 45문제, 16페이지를 읽는 능력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인강을 들어도 2등급 맞기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2등급 85점이면 11%의 학생들, 10%로 칩시다. 이 학생들이, 상위 10% 학생들이 85점이면 한 지문 반을 날리거나 두 지문 거의 각각에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들도 시간에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 글쓰기 논리를 통한 읽기 논리로 한다면은, 아까처럼 5등급 이하 친구들도 빠르게 시간 내에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학원을 다녀도 전혀 성적 향상이 없죠. 논리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죠. 이런 친구들 꼭 들어보시고요.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우리 고3 되면 우리 N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만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점수를 본질적으로 올려주거나 수능날 시험을 정말 잘 보게 하는 거와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으니까 보시고요. 실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논리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친구들. 우리 현장 강의에서는 과제가 주관식이어가지고 이 서론을 보고 본론에 뭐가 예측, 나오는지 예측되는 것들을 써오고요. 각 단락 핵심을 써오고 문학에서는 우리가 선택지, 보기 내용들도 일일이 주관식으로 왜 답인지를 써오면 우리가 빨간 펜을 일일이 첨삭을 합니다. 온라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써보고 요약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제 채널 강의의 핵심은 뭡니까? 암기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22년이나 내과에서 가르쳤잖아요. 수능 출제위원들이 눈이 말하는 게 절대로 암기된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묻지 않는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거 중심의 강의를 듣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강을 들어도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지 잘하나 봐. 아닙니다. 수강평 보세요. 5등급 이하 친구들이 오르는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가 있고 차원이 다른 논리 강의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암기 없습니다. 저희는 배경 지식 없어요. 그럼 제 강의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문학 같은 경우. 자, 우리의 핵심은 낯선 작품을 혼자서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수업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뜻풀이 정리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뜻풀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라는 기준을,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구체적으로 풀어준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을 잡아서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스스로 빠르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문학은 감으로 작가와 소통, 이런 것들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느낌, 감이 되는 순간, 주관이 되는 순간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학이라는 건 50만 학생이, 수험생이 똑같이 풀수 있는,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지는 객관적인 논리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감상하거나 문학 작품을 정리하거나 하는 순간은 내 국어 실력은 푹푹푹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EBS에서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낯선 것들을 풀어내는 힘이 진짜 실력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면 EBS에 나온 작품들은 금방 쑥쑥쑥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혼자 풀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대부분 친구들이 25분 안에 들어오고요. 25분 안에 풀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기를 보고 빠르게 푸는 방법과 선택지만 보고도 우리가 이 작품의 핵심을 미리 알고 그 안에서 정말 한두 개 선택지로 작품으로 가서 확인하는 정도로 빨리 끝내요. 어느 정도 나면 나중에 가면은 이걸 연습하고 나면 실제로 작품으로 가지 않아도 선택지만 봐도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절반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 수강평 보면 아마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학이 보통 40분 걸리더라도 그건 잘못된 공부 방식 때문인 거지 여러분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강의를 보면 모든 강의의 모든 선택지를 설명하고 선택지끼리 다섯 개의 논리적 관계까지 설명해서 선택지 안에서 이미 정답의 후보를 골라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문학이 25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작품을 암기하거나 배경 지식이나 자료 같은 거 주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제가 눈이 마른다면 여러분들의 오히려 시력을 멀게 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자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제가 22년 강의를 했고 메가에서 실제로는 25년, 30년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프린트물이나 자습서나 모의고사 똑같이 나온 문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요즘 수능 출제에는 사설 학원들 시험 문제와 절대 같지 않도록 일일이 다 검토하고 오히려 사설 모의고사와 거리가 먼 문제들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프린트물, 모의고사 이런 거 달달달 암기하거나 그런 거 볼 시간에 여러분이 보기나 선택지를 보고 혼자 풀어갈 수 있는 체인오 수업을 들었다면 그런 논리를 익혔을 때 여러분 공부는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독서 같은 경우는요. 자, 제가 작가니까 철학 작가니까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겠죠? 그러면 글 읽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배경 지식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수능 비문학의 독서 영역의 특징은 여러분이 지식이 없이도 여기에서 다 읽을 수 있도록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개념 정의를 하고 부연하고 사례를 주어줌으로써 여러분이 혼자 다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독서 지문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어려운 독서 지문을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40분 안에 모든 독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 글쓰기 토대로 읽을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서론만 봐도 여러분이 본론이 벌써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이 되고 단락 중에 어떤 문장이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이미 예측을 하면서 선별하면서 읽어갑니다. 선생님들은 반대로 이 작품의 이 지문의 이 내용이 중요해라고 사후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면서 벌써 이건 필요 없는 문장, 이게 진짜 필요한 문장을 걸러내는 능력을 글 쓰는 작가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논리 구조적으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읽으면서 오른쪽에 뼈대를 잡아서 핵심어나 핵심 문장을 잡으면서 정리하면서 전체 구조를 보면서 읽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참석하는 게 이렇게 뼈대를 핵심 문장을 잡아서 구조라는 걸 정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정리해주고 그거를 첨삭해주는 게 현장 강의 특징이죠. 야, 배경 지식이 아니라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독해하는 요거 같은 얘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강 거리 한번 볼게요. 자, 겨울에는 이제 제 강의 중에 국어의 정석이 있어요. 이건 3등급 이하 또는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야 국어라는 게 뭐지? 그동안에 우리가 죽으라고 암기하고 기출문제 무조건 분석하고 모의고사 푸는 게 국어라고 생각했다면 EBS 달달달 암기하는 게 국어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깨주는 게 바로 국어의 정석이라는 강의입니다. 전 영역이 다 들어있고 각각의 어떻게 문학은 접근해야 되는지 독서는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담아낸 바로 강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이 원리를 깊게 들어간 게 독서만 떼서 논리독서, 논리문학, 논리엄매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정석, 전동 영역의 기초편이고요. 논리독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만약에 논리독서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과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한 단락이 첫 문장만 보고도 나머지 문장을 예측하는 방법, 하나의 단락을 보고 나머지 단락이 전개되는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학 글쓰기 특징의 방법, 경제 지문 글쓰기 특징의 방법, 이런 것들을 6단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 가는 과정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 풀기 전까지 6단계 차근차근 글쓰기 논리로 하나하나 익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등급이든 상관없이 논리 독서를 듣는 순간 글 읽기 실력이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이 논리 문학도 잘할 수 있어요. 논리 문학의 핵심은 보기를 잘 보는 거거든요. 보기라는 한 단락의 글을 정확히 구조 정리하고, 보기라는 내용의 선택지를 봤을 때 보기와 선택지의 관계성을 읽어내고, 선택지 중에서도 조건부가 이 작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작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도 풀수 있는, 그래서 25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것들을 하는 게 논리문학이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대시라면 또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현대시 중에서도 이별, 또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 또는 우리가 독재정권 같이 영역별로 나눠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소설이라면 현대소설이라면 고전소설이라면 애정소설 파트, 또 집중 연습 이 논리로, 그런 다음에 또 고전시가라면 무역 파트로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문학 속에서도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거의 고나 한자어 뜻풀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랑 선택지는 현대어잖아요. 이 현대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기 때문에 고전시가 암기 일도 없습니다. 자, 논리 언어와 매체도 개념 형성. 이 유마라는 뜻풀이가 아니고 비유마 같은 뜻풀이가 아니고, 야, 음운 현상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근원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유마든 비유마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유마, 비유마가 핵심이 아니고 그런 내용 암기 정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수능에서는 정말로 유마, 비유마를 묻지 않고 음운 현상 전체를 묻는 거고, 유마, 비유마라는 건 사례를 주어지면 그 사례와 유사한 선택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능을 출제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개념, 형성, 원리, 그걸 토대로 한 응용,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2단계가 이제 기출 문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앞에 배운 원리들을 가지고 기출 문제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저는 최근 것 중심으로 2025년부터 2019년까지 수능과 6월, 9월 중심의 것들을 기출 전문가 독서에서 집중적으로, 이것도 예술이면 예술,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을 난이도별로 나눠서, 2.0은 그 이전 것들을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을 하면 될것 같고요. 3.0은 니트. 최근 6년 동안에 니트 100개의 지문과 약한 100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건 최상위권이 보면 될것 같고요. 문학도 똑같이 이렇게 영역별로 현대시, 고전시가 등등 영역별로 나누고, 난이도별로 나누어서 최근 것들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2.0 여기도 좋지만 일단 여러분이 최근 걸 해야 되는 게 최근 경향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 하고, 기출 전문가도 이걸 다 했을 때, 1.0을 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2.0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기출 하더라도 이때 옛날 거다 하던데, 옛날 거 하면 안 됩니다. 최고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선택 과목 중에서는 기출 전문가 언매, 언어 매출이 있고 화작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최근에 수능 6구 중심으로 담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설명을 한 것이죠. 논리를 직접 적용해 본다라는 거. 우리가 기출을 푼다는 거의 의미는 문제를 풀었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요. 이 지문들이 어떻게 비문학은 쓰여지는구나. 독서 같은 경우, 문학이라는 건 이런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기를 주어지고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 수능들이 어떻게 지문, 작품, 선택지, 그리고 답을 만드는지 출제하는지를 다 저는 일일이 설명을 드립니다. 작가이기 때문에 이 작가의 의도, 이 작가들이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왜 글은 이렇게 시작되는지 등등을 저는 설명하면서 꼼꼼히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2.0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방식이죠. 언어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5, 6월 되면 이제 EBS 연계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앞에 배운 것들 가지고 적용하는 거, EBS, NJ. 이거는 메가스터디 작년에서 나온 엔제로 했고, 여기 엔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출제하라고 다 가이드를 주고 협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됩니다. 4단계는 이제 7월부터 11월 모의고사 파이널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천기 누설부터 먼저 와요. 6월, 9월에. 그래서 이 천기 누설은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6월에 대한 어떤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9월을 보고 나면 9월을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그거와 유사한 작품들을 모아서 실제 수능날, 아, 6월, 9월 중심으로 어떻게 출제되겠네라고 예상해보는 강의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체인으로 제가 만든 모의고사는 3월 대비, 6월 대비, 9월 대비, 11월 대비 한 4번 체인 모의고사 있을 것이고요. 요거는 정말 엄성된 좋은 문제들, EBS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기존에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재조합하고 재구성해서 만드는 문제. 예전엔 제가 순수 다 창작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출을 만드는 분들 잘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분들 것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퀄 모의고사,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퀄 모의고사 제가 일일이 검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 개인적인 거로는 시중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퀄 모의고사를 볼 것이고요. 상상 모의고사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중에 언어와 매체 202, 언어와 매체 220개의 문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 파이널 원샷은 11월 달에 이제 딱 3시간만 듣고도 핵심 원리를 토대로 어떤 문제도 풀수 있는 3시간. 저의 모든 문제 접근 원리, 문제 푸는 마인드, 이런 걸 모아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청기누설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6월, 9월, 요거. 파이널 원샷도 역시 마무리 됐습니다. 보충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싶으면 독서 스파르타 1.0, 2.0이 있는데요. 이거는 1.0이라는 건 지문을 갖고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훈련이에요. 저 현장에서도 하는 거니까요. 온라인 듣는 친구도 꼭 반드시 이거를 꼭 같이 보시면, 아, 이거는 독서가 약간 지문이 쉬운 거, 점점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두개 듣고 나서 3단계가 아까 말했던 니트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시가 분석사전이라고 고전시가 필수 작품을 200작품을 분석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자, 체인호 논리국어와 함께라면 여러분 1등급이 쉬워집니다.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저하게 논리로 여러분을 1등까지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저는 암기나 지식,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할수 있는 그 방법, 바로 고래를 또는 엄청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논리 강의입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